내가 사람이 안 들어가도 돼. 내가 안 들어가세요. 네, 안 오셔도 돼요. 네 혼자서 그냥 작업하고 하는 것만 누가 네가. 네. 일단 좀 봐야겠네. 아, 네가 봐라. 이거 모니터가 진짜 안 오는 거야? 그렇네. 아. 컴퓨터 빼고 아무것도 안 했네. 제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까지 내가 넣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만 왔네요. 그럼 어째 되네.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있는 거 갖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갖고 하는데 이거 그거 필요해요? 자료들 옮길 필요 있어요? 아니 메모리에 내가 담을게. 아니 어제 기본적인 거는 싹 해놨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요거다. 아 그래요? 지금 영상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지? 하고 있나? 네. 내가 나왔는데 자르면 되죠. 너무 느리네. 이렇게 안 느렸었는데. 아, 아 느린 게 아니고 마우스가 맛이 갔네요. 그러니까 마우스도 바꿔야 돼. 키보드도 한 개 바꿔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키보드 마우스는 그냥 보내서 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모니터 지금 본체를 바꾸면 지금 사용하는 거 모니터 케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케이블을 바꿔야 되거든요. 집에 있을라나 모르겠네. HDMI 케이블이 없으면 사오면 되거든요. 뭐 저기 뭐 마트 같은 데도 팔거든요. 케이블 없으면 모니터를 못 쓰거든요. 지금 이걸 꼽아도 바로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에 사용하는 이거 지금 새로 사용하는 저 컴퓨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이라서 케이블을 사러 갔다 와서 해야 돼. 네. 일단 요거부터. 근데 다 백업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탕화면은? 아니 지금 요 있는 거 파일 있는 것도 백업 시켜주라. 케이블 안 사오면 아예 지금 모니터를 켤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여기 사도 되겠네. 어차피 이거 살 거였어가지고. 어떤 거 쓰실래요? 뭐, 난 괜찮아. 색깔? 네. 무선이 괜찮으세요? 무선 써도 한 1년 쓸 수 있거든요. 선이 걸거치시면 그 A2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거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불빛 들어가는 기본 컬러가 나오는가 봐. 네, 요즘에는 거의 다. 그리고 케이블. 키보드는 그거 있어야 되죠? 이거 옆에 숫자 이거 있는 거 써야 되죠? 이게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있는 거 쓰셔야 되죠? 익숙해지던 게 좀 낫지 않겠나? 네, 그럼 있는 걸로 해서. 케이블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 HDMI 이것만 사면 되겠네.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도시바 14년? 아 그때 넣었던 하드가 맞는데. 그래. 근데 하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던데 뭐 지우고 쓰신 거예요? 내가 안 썼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드를. 내가 지우고 올라간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빨리 줄까? 네? 아니 괜찮아. 남아있는 거 보냈네. 던지면서 흔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또 양치 여보네. 아 하드도 하나 넣었었네. 아니 선도 엄청 깔끔하게 해놨네. 요즘 그렇게 나오는 거가. 이것도 다 돈 받고 하는 거라서 컴퓨터 조립도 다 깔끔하게 다 해줘요. 이것도 이제 다 뿌리대? 네. 엄마 보조가 보조다. 이거 저번에 드리지 않았어? 드리지 않았더라. 안 왔다고요? 어. 말해야겠네. 마우스패드 두 개랑 그러면 모니터 키보드. 집에 접지가 안 돼 있네요? 접지가 뭔데? 접지 안 되어 있죠. 다른 집에 접지 안 되어 있어. 아 저희 집 접지 안 돼 있었죠? 그래. 멀티탭도 바꿔야겠네. 그럼 멀티탭이 우리 일반 쓰는 데 안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접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오래 쓰면 노후화가 좀 더 빨리 돼서 가상으로 그냥 임시로 접지가 된 것처럼 쓸 수 있는 멀티탭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오면 그냥 바깥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 제가 주문한 다음에 그걸로 그냥 갈아 끼우는 게 하는 거죠. 갔다가 왜? 케이스에서 계속 전기 걸려가지고 접지가 안 돼 있어서. 아, 나도 한 번씩 전기 타던데. 아, 그때 멀티탭 안 사고 제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하나 이어 쓰는 거. 네, 뭐 이어가지고 연결해 쓰는 거 썼지? 네. 땀은 뭐 넣는 거 같은데 에어컨 좀 켤까?
여기도 에어컨 있지 않았어요? 어, 이거 에어컨 여기 되는데 금방 꺼져 있는 것 같다. 에어컨 여기 연결 안 돼 있었는데. 아, 나왔다 나왔다. 됐다 됐다. 엄마 그대로 해놔라. 엄마 나중에 할게. 잊지 마라 대신에. 나는 도장이다. 어, 괜찮네. 괜찮네. 오, 예쁘다. 오, 와우. 오, 맞다. 이거 엄청 있어 보이겠네. USB 어디 갔죠? 아까 데이터. 아, 네. 이거 반짝거리면 이 LED 버튼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색깔이 색이 바뀌어요. 한번 해놔놓으면 그 색으로 계속 해가 있나? 네, 그거 다 켜도 색깔 화려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예 끄는 게 좋으세요? 보라색. 보라색이요? 고정이에요? 숨 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정으로 할까요? 아, 여기 이건, 숨 쉬는 거예요? 이건 숨 쉬는 거고 아예 고정은 그냥 딱 켜져만 숨 쉬는 거. 그러면 이거 두 개도 그렇게 바꿔드리면 되죠? 네, 기준 하드 있는 겁니다. 삭제했나? 포맷 안 했지? 여기요? 네, 포맷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시려면 떼고 팔아야죠, 저거? 팔기는 뭘 팔아. 팔긴 안 하고 그럼 안에 내 기존 하드만 떼주고 가라. 떼주고 나머지 케이스는 버리기도 된다, 이가. 나머지 부품까지 전부요? 네가 필요한 것까지 원래? 팔아도 돈이 되는 거일 텐데, 저 정도면? 어, 그래?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아, 아빠 쓸 것 같다. 그래요?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한 20에는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빠 쓸 것 같다. 아니, 배치가 다르구나. 옛날 거라서. 떡소리 닭고기잖아. 보고 한다 이거. 아니, 이게 밑에가 배치가 달라서 요즘 쓰는 키보드는 컨트롤 이거 알트 스페이스가 더 이렇게 안 잡고 맞다. 이것도 윈도우 여기 없고 근데 그래서 지금 한영 누르는데 계속 위치가 알트가 눌려가지고 좀 은은하게. 요 색도 괜찮다. 이렇게 보라색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보다 한쪽은 반짝거리고 이 약간 밑에는 레인보우를 하고 좀 어둡게 너무 밝은데 됐다. 일단 나머지 기본 설치는 다 돼 있거든요. 있죠? 여기서 필요한 거 일단 그 USB에 들어있는 거는 싹 다 하드로 옮겨 두면 되죠. 새 하드로 옮길게요. 왜냐면 좀 너무 옛날 하드라 이 안에 하드가 두 개 들어가 있나? 네, 하나가 4테라짜리고 하나가 2테라짜리. 옛날 거를 그러면 아예 비활성화 해둘게요. 혹시나 쓰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옛날 거라. 옛날에 제가 떨어졌던 곳입니다. 내가 떨어지고 나서 생겼어요. 아, 내가 떨어지고 나서 생겼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이후에 생기긴 했지. 아직 남아있는 쇠가 있네. 저 쇠파이프 같은 거 저 철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많았는데 떨어졌어. 하나 하루를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